그래갖고 뭐든지 내가 내 손으로만 해줬지만 된다는 거. 애착심이 많고 네. 이제는 그걸 좀 조금 떨궜으면 좋겠어. 홀가분하게 편하게. 아,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. 중요하겠네요.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. 언제까지 갖다 자식 남편만 위해서 살을 거야. 안녕하세요, 청학만 씨입니다. 오늘은 2024년 하반기 또 우리 돼지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돼지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돼지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좀 많나요? 돼지띠분들이요. 보편적으로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없어. 보면은 급한 거 첫적인 딱 급한 거 같은데 급하지를 않아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느긋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패는 그렇게 하질 않겠죠. 근데 지금 귀가 얇아. 귀가 얇아. 이 돼지띠분들이 귀가 얇고 내가 이제 뭐든지 돈 버리고 뭐고 된다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그냥 뛰어가서 이제 부딪히고 보는 이런 성향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첫째 절대로 갖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. 실패야. 그렇기 때문에 그러질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제 아 이게 나하고 갖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. 어떤 이제 직장이든 영업이든 나하고 맞고 맞는 적이라 하지 맞지 않는 것은 하질 않잖아. 결국은 뭐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해서 활발하게 내가 움직여 금전을 벌 수 있는 건가 이것만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. 아, 그러면 이번 연세님 보시기에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인생의 굵은 한 번씩 있잖아요. 우리 돼지띠분들은 좀 어떤 이유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을까요?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랑. 사랑? 사랑? 사랑. 아, 사랑. 사람의 사랑. 사랑. 좀 이런 분들이 좀 애정이 많거든요. 네. 말하자면.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갖다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상대방에서 나의 이 표현하는 역을 받아주질 않으면 내가 상처를 입잖아. 그럼 나 혼자 가슴 아파하고 나 혼자서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해 성향이.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듣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좀 강단이 있어가고 털건 털고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는 게 흐리다고 볼까?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본인들이 잘 저기 추측해갖고서 하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먹을록 입을록은 이 돼지들이 좀 많아. 타고난 복이 좀 많으신 분이구나. 뭐 11월생이고 12월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은 뭐 돼지 꿈을 보면 뭐 이거 노또로 사야지 막 이러잖아. 그쵸. 그러나 똑같이 그런데 먹을록 입을록은 많거든.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게 달려 있지만 그것만 잘 사람을 다룰지 말 알고 이해하고 빨리 털고 버리고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. 금전에 운은 갖다 들어 있어요 올해. 초반에 운이 갖다 없어서 많이 힘들고 그랬던 분이 계시는데 하반기에 이분들이 하반기 운세는 갖다 열렸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분들 힘내시고 뭐 영업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좀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마음 놓고 하세요. 아, 오케이. 괜찮습니다. 그럼 하반기 운세는 그래도 이분들 운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운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운기는 좀 어떤 부분의 운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? 금전의 운. 금전의 운. 금전의 운이 나한테 들어온다. 재물의 운이지 말하자면. 재물의 운이 찾아온다.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그럼 금전이 들어오는 거고 생각지도 않는 데서 나를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이제 내 금전의 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운만 잘 갖다 받아서 넘어가면은 괜찮아. 그럼 우리 돼지띠분들 중에서 그냥 일반 가정에서 가정일 하시는 우리 주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우리 여성분들의 좀 우리 하반기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 건지. 여성분들은 이 돼지띠분들은 지금 자손에 애착심이 많아요. 그래갖고 뭐든지 내가 내 손으로만 해줬지만 된다는 거. 애착심이 많고 네. 이제는 그걸 좀 조금 떨궜으면 좋겠어. 홀가분하게 편하게.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. 중요하겠네요.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.
언제까지 갖다 자식 남편만 위해서 살을 거야. 그렇죠.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. 그래놓고 나서 갖다 내 인생이 뭔가 좌절을 하고 막 이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. 얼마든지 내가 즐거워야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즐겁고 가족을 어울려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. 내가 신간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말을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갈 수가 있고 짜증이 날 수가 있잖아. 그쵸. 그러면 그게 아무 의욕이 없는 거야. 아무 의무가 없어. 맞습니다. 내가 내부터 나를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를 갖다 엔도핀이 확 돌아가게 해갖고 남한테 느낄 수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선생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 우리 돼지띠분들 너무 남한테 주고 사는 그런 삶보다는 나를 좀 가득 채우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부동업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잖아. 그건 이제 5월 이제 10월 달서 그래도 하반기에서 서서히 좀 풀리니까는 미리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.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개별적인 또 사주 들고 그렇죠. 직접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네, 돼지띠 분들 힘내시고 대박 나세요. 네.